여태까지 계속 범패는 뭐가 포커스였냐면 진감선사 또는 원인 자각대사 이런 게 포커스였거든요. 자, 그럼 진감선사랑 자각대사는 어떻게 달라요? 그 진감선사는 830년에 당에 가가지고 범패를 배워와서 우리나라 옥천사에서 가르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범패를 최초로 당에 가서 배워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양성한 사람이고, 나 자각대사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란 말이야. 일본 사람이라서 뭘 썼냐면 기행문을 썼어. 자기가 중국에 있는 절에 가서 기행문을 쓴 거야. 그래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책을 썼어, 자각대사가. 자각대사가 쓴 책이, 그래서 선생님 그 얘기하지 않았어? 부산에 해양박물관에 가면은 그게 있다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왜 과학박물관에 들어있는 거야? 이거 인문학적 사료인데 막 이러면서 봤단 말이지. 무슨 얘기냐면 원인 자각대사는 범패에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사람인 거야. 향풍, 당풍, 고풍. 그래서 본국의 것과 유사하다란 말써 있으면 일본에서 부르는 거는 고풍, 옛날 거, 그지? 그다음에 신라 사람들이 부르면 향풍, 지금 당나라에서 유행하는 당풍 이런 식의 표현을 썼으니까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내가 당에 들어가서 순례한 기행문을 쓴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 그렇게 향풍, 당풍, 고풍이라고 하는 세 가지인 거고, 우리랑 직접적인 교육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진감선사라는 사람이지. 원효불기라고 돼 있죠, 그죠? 원효는 이미 파괴하고 설총을 낳으노라는, 그럼 설총은 원효의 누구야? 아들이지, 그지? 근데 스님이 애를 낳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될수 있다니. 교회 목사님인가? 막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자, 그래서 속인, 에 옷을 바꾸어 입고 스스로 뭐라고 불렀대? 소성거사. 저는 보잘것없는 그지여유라고 부른 거야. 근데 나는 그지야 하면 이상하니까 원효는 자기 스스로를 I'm 소성거사 이렇게 부른 거야, 그지? 그래서 소성거사라고 불렀어. 우연히 광대들이 광대라고 하는 말이 심상치 않지, 그지? 우리가 판소리 할때 소리 잘 부리는 사람을 무슨 광대라 그랬지? 소릿광대. 줄잘 타면. 출타기 광대 뭐 이렇게 불렀겠지, 그지? 그래서 아무튼 이 광대라고 하는 말은 뭔가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들이 가지고 노는 큰 박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큰 뭐를 얻었다? 박을 얻었다. 그 모양이 괴기하였다.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다 이런 거지. 그래서 스님은 그 모양을 따라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 속에 말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한 가지 도로서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문구를 따서 무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저기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기괴한 모양의 박을 뭐라고 불렀던 거야? 무에라고 불렀던 거야. 그럼 이 박을 들고 추는 춤은 뭐라고 불렀던 거야? 무에무라고 불렀던 거지. 그치? 그래서 무에 무에무라고 연결되는데 얘는 대표적인 무슨 정제야? 주관제가 없어. 무슨 정제야? 향악정제야. 이제 조금 국악이 물이 올랐는데 향악정제는 세 가지지? 무고, 동동, 무에. 그래서 이 동동을 아방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야.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당악정제는 몇 개야? 다섯 개, 다섯 개, 그지? 다섯 개 중에 여러분 죽어도 안 까먹는 건 뭐냐면 포구라. 그거는 여기 낙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곱게 화장을 했는데 진짜 여기다 칠할 게 뭐야? 막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무에라고 계속해서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교화시키고 읽다가 돌아와 보니 교화시키고 읊다가라는 얘기는 특정한 사람만 불렀다는 거야. Everybody singing song. 모두 다 불렀다는 얘기지? 그럼 범패 중에서 뭐? 화청이라고 하는 거. 화청이나 회신곡이라고 하는 포교용 노래에 속하는 시초다라는 얘기니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료예요. 자,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목매한 자들의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고 뭐래? 나무아미타불을 노래 부르게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소성거사, 무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했던 거의 기능은
교화시키는 것, 사람들의 불교 교리를 조금 더 알기 쉽게 불러주는 노래, 이런 걸로 연결이 된다. 이런 거니까 요것들은 후에 뭐가 된다? 화청의 시작이 될수 있다. 화청은 포교용 노래이다. 그리고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선율로 되어 있으니까 민요랑 비슷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인 거야.